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는 우선 해결이 어렵더라도 기타 분야에서 서로 이런 그 접촉과 그리고 화해 교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한반도에서 우리 동족이 다시 더 이상 적대시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으로 끌고 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물론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할 리는 전혀 없고 또 북한도 이 시기에 남침할 그런 의사도 없고 또 사실 능력도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 중국과 소련 관계에서 중간적 입장이라 하지만 소련하고는 상당히 소원해졌고 중국의 길을 말하자면 하나의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세계와 적극적인 교류의 길로 나가겠다는 이것은 사실로 봅니다. 그리고 남한과도 그런 점에서 제한은 있지만 상당한 교류를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되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의 안보 또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민주정부가 절대로 선결 요건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불안정한 정권이 있는 한은 남한의 공산화의 말하자면 야망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버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평화는 북한의 그 자비심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남한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섰을 때 우리는 국내에 진정한 안정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국민의 전면적 지지와 안정이 있을 때 비로소 안보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남침의 야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화의 야망도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기서 진지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정부가 서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받는 정부 있을 때만 북한이 전 한국 공산화의 야망을 버리고 진지하게 평화에 응하고 통일에 응해옵니다. 그 통일도 양쪽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착실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주변 강대국의 방해라든가 혹은 내부 양쪽 내부에 있는 통일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것도 뒤집힙니다. 우리는 북한을 민주화할 생각도 없지만 남한의 공산화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제안한 고려 연방제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연방제고 양쪽 정부는 일종의 지방자치적인 정부인데 이거는 현 단계를 봐서 시기상조입니다. 더구나 군대를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안한 것은 공화국 연방제. 완만한 중앙의 통일 연방기구 밑에 양쪽 정부가 실질적인 두 개의 독립정부로서 그래서 유엔도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다 동시 외교하고 하면서 양쪽이 합의된 만큼 차츰차츰 중앙연방으로 권리를 이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완전 통일로 간다. 이것이 내 안입니다. 이 내 안에 대해서는 프린스턴 대학의 리차드 폴크 교수 같은 분도 그 안을 읽어보고 지금까지 남북 전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나온 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이다. 앞으로 결국 한국 통일 문제는 이 김대중 씨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의 꿈이 어떻게 하면 남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남한 4천만에게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사회를 이룩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북과 대화해서 공존하는 통일 방향의 길을 열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의 위협도 없고 분단의 슬픔도 없는 그리고 장래 문제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남북 양쪽의 민족적 화해와 의견 교환에 의해서 민족적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 나갈 길을 열어주느냐. 이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